229억 원 들인 휴게소를 사후에 빙자 전환한 사례 이 휴게소가 유일하고요. 이 휴게소는 윤석열 테마주로 주가가 급등한 건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공교롭지 않습니까? 이 휴게소 병산리에 있거든요. 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만 이렇게 예외가 많습니까? 답변해보세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보다 보니까 중부내륙 고속도로 남양평 IC 바로 근처에 남한강 휴게소가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변경된 강상면 종점에서 1km 정도 거리에. 근데 이 휴게소의 민자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가장 흔한 방식은 도공이 100% 시설을 다 지어서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는 운영사업자한테 최소 5년만 보장이 됩니다. 이게 207개 휴게소 중에 한 90%가 이런 방식입니다. 근데 이 남한강 휴게소는요, 도공이 건물을 다 지어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사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민자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비의 85% 해당하는 거를 도공이 다 투입했는데 인테리어, 내부 시설비 이런 거 한 15% 정도를 민간 사업자한테 투입하게 하는 BOT 계약을 뒤늦게 발주한 거예요. 그리고 운영 기간은 15년을 보장을 해줍니다.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민간이 100% 지을 때 보장해주는 기간이 뭐 25년, 30년인데 15% 투자한 민간 사업자한테 15년을 보장해준다.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자한테 특혜 주는 거 아니야? 이 업체가 최근 5년 동안 휴게소 입찰 모두 탈락한 업체예요. 이게 뭐 드론, 뭐 미래형 휴게소 만드신다고 수십 대 1이기 때문에 몇 번을 입찰에 참여해도 자, 되는 경우가 드물다. 질문을 드릴게요, 본부장님. 229억을 이미 투입을 했는 도공이 이거 마저 지어서 임대사업장 하는 게 더 이익인지, 아니면 나머지 40억을 민자한테 끌어와서 민자 휴게소로 하는 게 도공 입장에서 더 이익인지 따져보셨습니까? 예, 저희가 나중에 좀 따졌습니다. 처음에는 본부장님, 네. 이거 발주하실 때 따지지 않고 발주하셨잖아요. 이거 뭐예요? 회계법인에서 타당성 연구 이거 한 거. 거기에는 누락됐지만은 수익 분석 누락돼 있죠. 나중에 수익 분석 안 하셨잖아요. 그 수익... 저희 의원실에서 이런 자료 요구했습니다. 이 세 가지 방식에 따라 수익성 어떻게 나뉘었는지 회신해 달라고. 회신을 못했어요.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분석을 한 적이 없대요. 도공 입장에서 229억 원이나 돈을 들인 휴게소를 어떻게 하는 게 더 이익인지 판단도 안 하고 민자 전환을 뒤늦게 한 거예요, 본부장님. 이 위즈코프라는 업체가 증권가에서 윤석열 테마주로 꼽혀서 주가 폭등했던 업체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경제지들이 일제히 윤석열 테마주 위즈코프 이렇게 보도를 했었어요.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동문이라는 거예요. 주식 추천해주는 유튜브들에서도 2021년에 일제히 이렇게 윤석열 테마주니까 단타로 투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회사 주가가 2021년 초에 1,000원이었어요.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하고 우세 여론조사 발표되는 2021년 4월부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고요. 국민의힘 입당하겠다라고 6월 2일에 말하고 나서 주가가 5,600원까지 5배가 치솟습니다. 대선 직전에 안철수 단일화 선언 당시에 주가가 12% 상승해요. 이 업체 이름 포털에서 검색하면 이런 내용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거 본부장님 모르셨어요? 최근까지 모르셨어요? 예, 저도 뭐 최근에 알았고요. 본부장님, 229억 원 들인 휴게소를 사후에 민자 전환한 사례 이 휴게소가 유일하고요. 이 휴게소는 윤석열 테마주로 주가가 급등한 건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공교롭지 않습니까? 이 휴게소 병산리에 있거든요. 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만 이렇게 예외가 많습니까? 답변해보세요. 저희 휴게소 입지는 지금 노선 문제 되는 노선 그 이전에 입지 결정이 다 돼 있었고요. 임대 입찰하고 민자하고 중간을 한 이유는 이 휴게소가 신설됐을 때 빨리 고객들한테 첨단 휴게소로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원들하고 상의했는데 지금 현재 거의 다 젖었기 때문에 민자를 좀 더 감미하면 되겠다 해서 입지는 과거에 선정이 됐지만 이 업체가 선정된 것은 올해 8월이고요. 첨단 휴게소 말씀하셨는데 이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4개의 휴게소 중에 첨단 휴게소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근 남한강 휴게소 이전에 모든 휴게소 입찰에서 5년 동안 탈락한 업체예요. 이 업체가 아니면 도공의 능력으로는 첨단 휴게소를 못 만든다고 하는 거는 말이